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파사주팝 9강 섹션 테스트 5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criticism, 비판. 자, 비판은 can bring you down. 자, can 조동사 동사원형에 bring you down이에요. bring down, 우울. 너를 우울하게 만들 수가 있다. 기분이 다운되게 만들 수가 있다. 자, 만약에 누가 let in 해서 let 사역동사. in이 동사구조예요, 사실상. 그러면 들어오게 허락. 그러게 허락한다면은, 하라 아니고 허락한다면은. 자, 사람들은 자, get discouraged, get pp죠. 또 수동태랑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낙담 되어지는데, 자, 왜 언제? 자, faced, 실제 주어 생략된 거 다시 넣어보면은 사람들이 직면하다 아니고 되었을 때, 자, with 뭐와 함께? 비판과. 자, 그리고 단지 give up, 포기한다. 자, 포기하는 거 포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 that can be understandable. can 조동사 뒤에 또 동사 원형. 자, 비동사 뒤에는 이번에 형용사 썼어요. 형용사에 able 들어갔죠. 그러면은 이해 가능하다. 자, 그러나 자, 왜 let 허락할까? 자, the words of someone having a bad day가 자, let 사역동사 동사 원형은 stop 이까지 걸렸네요. 자, 그러면 말인데 자, 어떤 사람? 이렇게 여기서 묶을까요? 자, 사람인데 of someone 누군가의 말이에요. 자, having a bad day 이렇게 다시 묶을게요. 이렇게 자, having 분사구조의 능동의 뜻이죠. 여기서 어법 하나 주의하시고 별표. 나쁜 날을 가졌던 사람의 말이 자, let stop A from B죠. 너가 자, from 전치사 뒤에 또 명사 썼어요. B 자, doing something great 자, THING로 끝나는 단어는 형용사가 뒤에 가야 되겠죠. Great something 아니고 something great. 뭔가 좋은 것을 하는 걸 왜 막도록 할까? 그러니까 뭐 나쁜 말로 하자면 빡쳐서 미친 소리 한 거 듣고 왜 낙담하니? 좋은 거 해라 이런 뜻이겠죠. 자, what would happen? 무엇이 일어날까? 아마 would have a pp 썼네요. 어, 그럼 조동사 have a pp 썼다는 말은 had pp 써라 어디에? if절에 요 문제 쉬운 문제죠. 그래서 가정법 과거 완료. 자, 그러면은 만약에 섹스피어가 이전에 멈췄다면 어땠을까? 뭐를 stop the ing 써야 돼요, 여기. 자, 글쓰기를 자, 과거의 뜻이니까. 자, first time 첫 번째 시간인데 자, audience 관객 자, 관객에게 관객 구성원이 jeered 조롱 했다면은 자, one of his lines 자, lines란 말은 그래서 시예요. 시구 시구를 만약에 조롱했다면 어떻게 했을까? 우리가 위대한 작품을 가지지 못했다는 반증의 표현이죠. 종종 사람들은 이제 will respond 할 것이에요. 반응 하는데 자, to 어디에? to 어디? 전치사죠. 자, 비판에 with 화와 함께 앵글은 명사형이 됩니다. 그래서 화 자, 그들은 자, lash out 할 거예요. 그러면 비난 그래서 조동사 뒤에 또 동사원형에 lash out 했고요. 자, 안 쓰는 표현이죠. lash out 같은 거. 자, attack 또 동사원형에 1번 그들은 2번이죠. 공격할 것이고 3번 동사원형에는 자, become defensive 형용사 형태 비동사 2형식 동사 형용사예요. 방어적 이 방어적이 될 것이고 자, 그리고 aggressive 될 것이에요. 또 얘도 똑같이 걸려요. become 뒤에 형용사 2번 걸었어요. 자, aggressive는 공격적이 될 것이다.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this is not 이것은 아니에요. 주의해야 되는 게 아니야. 아니야. 제발 아니야. 이거. 자, how to respond. 자, how to는 바꿨으면 이게 should로 바뀌죠. 그럼 how you should로 바꿨어도 똑같아요. 자, 네가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아니야. to 어디에? 자, criticism properly 하게 respond 수식. 자면은 적절 하게 비난에 대응하는 방법이 아니다. 자, 이것은 worst야, 최악이야. 어떤 way to react 하는 형용사용법이요. 반응하는 최악의 방법이다. 자, don't attack them. 이제 부정명령 무시할게요. don't 계속 걸립니다. 자, don't 첫 번째 1번 동사원형이 attack 하지 마라. 자, them은 누구겠어요? 당연히 나를 씹은 애들을 attack 하지 마라. 그 다음 don't blame이요. 비난하지 마라. 그들을 너의 실수에 대해서. 일단 don't deny예요. 그러면 부인 부인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말란 말이죠. Then you made any mistake. 너가 어떤 실수를 만들었다는 건 인정하란 말이에요, 사실. 자, 그 다음 feed fuel. feed fuel은
연료 제공. 연료를 제공하지 마라. 자, to 어디에? The fire. 불인데, 자, by 함으로써죠. By compounding. 자, your mistake with more mistake. compound는 해서 혼합. 혼합시킴으로써, 혼합. 아니고, 혼합. 시킴으로써, 자, 뭐를? 너의 실수들을. 자, with compound A with B라고 뭐 봐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는 더 많은 실수들과 혼합시킴으로써 하지 말아라. 전부 다 하지 말아라예요. 자, it would be so much better. 비교급 강조, much even still far a lot better 나왔죠. 아까 전에도 문제 하나 나왔었죠. 예, 비교급 강조 빼야 되는 거. 자, 훨씬 더 나은데 단지 뭐가 자, it 가주어 to 진주어 구조로 stay 머무르는데고요. 아닥하고죠. 그래서 silent. 그래서 어법 주의하는 것은 stay 상태 동사 뒤에는 형용사가 수식 들어갑니다. 항상 이런 거 답 안 되죠. stay, keep, remain, 오형식 동사 혹은 상태 동사, 비동사, 지각 동사 마찬가지로 다 똑같은 유형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우리가 효과적으로 비난을 대처하는가. 와, 나도 이거 유튜브 만들면서부터 이거 스트레스가 생기는 게 이거 싫어요 왜 누르는지 모르겠어요. 싫어요 뭐 아, 보기 싫으면 안 보던가 맞죠. 아, 싫어요 눌러놓고 도망가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진짜 한 번은 연달아서 7개인가 8개인가를 시리즈에다 그냥 듣지도 않고 다 싫어요 두두두두두 누르고 도망갔더라고요. 경쟁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학생이 장난친 건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부터 아, 한번 포기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지기 싫어서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힘든 거예요 이거. 무언가 이거 한다는 건 힘들지만 효과적으로 비난에 잘 대처해보자. 말이 쉽지? 쉽지 않습니다. 성인군자가 아닌 이상. 자, 여튼 너무나 우리 실망하지 말고 열심히 끝까지 한번 해봅시다. 자, 화이팅입니다. 효과적인 비난 대처법.